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전곡항 왔어요.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어가지고 참 보기 이쁜 곳이에요. 에어3에서 24mm 광각 1배율 카메라랑 3배율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로그 M이라고 해가지고 색보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색이 전부 다 살아있는 일반 화질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에 알아보고, 디로그 M을 후보정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도를 똑같이 잡기 위해서 체크 무늬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드라고 하죠, 이렇게 체크 무늬.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그리드 잡는 게 있어요. 네모나게 만드는 격자선, 격자선을 만들어 가지고 내 구도를 똑같이 계속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상은 보통으로 하고 1배율 카메라로 구도를 한번 잡아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띵띵거리는 거 좀 없애겠습니다. 머리랑 허리랑 딱 맞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1배율 카메라의 색상 일반이고요. 그 다음 이번 거는 HLG Hybrid Log Gamma. HLG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같은 크기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D로그 M으로 촬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D로그 M을 색보정 한 거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HLG D로그 M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D로그 M은 럿을 이용해 가지고 늘 사용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남았고 이걸 정렬해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HLG가 가장 채도, 그러니까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D로그 M의 럿을 입힌 거는 가장 색 표현이 정확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은 기준점이 되는 거고, 일반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원하면 HLG, 그리고 현실적인 색감을 원한다면 D로그 M의 럿을 입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조종기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에서 HLG로 넘어가면은 색이 풍부해집니다. 굉장히 폭이 커진다고 해야 되죠. 밝은 걸 더 밝게, 어두운 걸 더 어둡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편집을 시작할 때 HLG 전용으로 이렇게 도화지를 만들고 시작하신다면은 이런 색감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고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색상은 보통을 추천드립니다. 1배율 카메라로 3배까지 만든 다음에 똑같은 구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하고 허리가 딱 들어가게. 확실하게 이런 거는 되게 불편하네요. 하나, 둘, 셋. 휴대폰을 연결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생기긴 하네요. 아무튼 저랑 이렇게 높이에 똑같이 맞추고, 색상 보통으로 지금 이거는 1배우 카메라로 3배 디지털 줌을 한 상태에서 일반 색상으로 한 거고요. 자, 이번 게 3배 줌 카메라로 바꾼 거고요. 색상은 보통입니다. 지금 휴대폰이 뜨거워져서 화면이 매우 어두워졌어요. 이거 되게 불편하네. 자, 같은 구도로 잡았고요. 3배 줌 카메라로 디지털로 9배까지 당겨봤습니다. 색상은 보통이고요. 디지털 줌과 망원 줌 차이를 알아볼게요. 우선 24mm 1배우 카메라와 3배 줌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배경 압축이 많이 생겼습니다.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잡았으니까 배경 압축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아무튼 이게 카메라에서 말하는 배경 압축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24mm 디지털 3배 줌과 70mm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구도를 만들고 있지만 카메라 위치가 살짝 바뀌기 때문에 약간 배경이 바뀐 느낌이 납니다. 그것보다 해상력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배를 보시면 알아요. 디지털 3배 줌은 24mm의 확대를 3배를 한 거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70mm를 찍는다면 또렷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추가로 70mm로 촬영한다면 24mm 1배율에 9배까지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거는 직접 봐야지만 느낌을 알 수가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럿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DJI.com, DJI Fly 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메라 드론 에어3에 들어갑니다. 에어3에 다운로드로 가시면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어3용 럿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윈도우 버전, 맥 버전. 저는 맥 버전이거든요.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곳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파이널 컷만 얘기할게요. 제가 파이널 컷 쓰니까. 파이널 컷에서 럿을 아무 럿이나 하나를 입력하고요. 럿 창에서 여기 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럿 선택하는 데서 제일 아래 사용자 설정 럿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곳 여기를 찾아서 이거를 열기를 하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추가하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DJI Air 3 D-Log M이라고 럿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럿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꼭 럿을 이거를 꼭 넣어야 되고 뭐 색감 조정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게 없어요. 내 눈에 보는 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가 궁금하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내일 봐요. 아, 또 전화 왔어.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